너무 그냥 덕지덕지 묻혀놨는데? 완전 깨끗해졌어. 뭘 완전 깨끗해?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경기도 용인 마구산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몇 년 만에 왔는데요. 여기 오면서 광주 쪽으로 지나면서 왔는데 광주가 옛날 광주가 아니다. 엄청 큰 도시가 되었다. 어쨌든 가을이라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야, 여기 괜찮네. 네. 있다. 와, 털렸어. 큰 돌. 아, 약간 불안하네. 살짝. 바람을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제. 옛날에 역으로 다녔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 맞아, 맞아, 맞아. 기억나, 여기. 날씨가 더 어렵지는 않아요, 진짜. 예. 저기, 쫙 타고 갈 수 있는. 그니까. 저쪽이 향수산인가, 그럴까? 이거 한번 타고 싶다, 저거. 아까 내려오다 보니까 저런 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여기는 EMTB로 딱 오기 좋은 코스다. 오! 오! 아, 길 안 좋다. 길을 네. 뭔가 불안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뒤꿈치 내리고 네. 허리 딱 펴고 네. 이 상태가 돼. 약간 몸이 뒤로 빠져, 내려가잖아. 오케이, 오케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는. 그러니까 자꾸 브레이크 잡으면 쏠리는 것 같아. 살짝 버티면. 더 빼라고 뒤로? 아니, 원래는 뒤로 뺐다가 너무 뒤로 빼지 말라고 앞으로 뺀 거거든? 오케이. 엉빼. 엉뺀 또 자신 있죠, 옛날부터. 오, 재밌다, 여기는. 야, 들 타니까 재밌다. 포저 타고. 여기 육수를 진짜
치면은 최대한 낮다가 잡아. 생각 그게 낫네. 어, 그리고 뒷바퀴 미끄러지는 분이 따라오거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앞바퀴 미끄러지니까. 넘어지니까. 넘어지니까. 아, 저 오랜만에 선호 형한테 개인 사사 감사합니다. 뒤꿈치. 근데 이게 신발이 헐거운 신발 신고 와갖고 다운힐 신발은 아니야 이게. 네, 알겠습니다. 더 내려, 더 아이고 턱이 정도까지 내려. 알겠어요. 근데 좋은 거 아닌데. 어, 여기 길 좋네. 어, 자연스럽다. 조심조심조심. 오! 어, 어! 후! 야, 재밌다, 여기. 여기를 그때 안 왔었나봐. 이 코스를 안 왔다고. 아, 진짜. 핸들바를 네. 저쪽이 잡고 이렇게 안쪽으로 잡혀. 너. 이쪽이? 끝, 거의 끝에까지 걸어. 어. 끝에. 이렇게? 응, 끝에까지 걸고 잡아야 돼. 응.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힘 들어가면 안 되고, 네. 걸고 살짝 이렇게 들리잖아. 근데 이걸로만 버틴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이게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어. 나무 들어오거든. 오케이, 오케이. 이게 버리려면 이렇게 어. 돼야 되잖아. 오케이. 이렇게 말아지듯이. 알겠습니다. 어. 와, 조심해야겠다. 어. 어, 길 조심. 아, 이거 오토바이 때문에. 야, 어, 단차 너무 많아. 어? 길이 너무 불투불투해갖고 속도 내기가 위험해요. 오, 나무. 야, 시원하다. 와, 후. 어.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에요? 어, 저 왼쪽 여기 있는데. 야, 이제는 노안이 와 가지고. 어, 저도 그래요.
아, 어, 맛있어. 아까 그 왼쪽이었나 보다. 왼쪽 더 올라가야 되나 본데? 들어가? 저 뒤에도 하나 있긴 있더라고. 왼쪽 아니에요? 거기서? 쪽으로 내려갈까? 안돼. 그럼 아까 그 거기로 다시 내려가. 또 올라.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로? 오른쪽으로? 야생 투어. 어? 길도 있어. 아, 좀 더 가야 돼. 지겨운데 좀. 어, 형이 말한 거 그대로 쓰고 있어. 어, 어. 아, 형이 하늘을 하니까 딱 편하다, 진짜. 아, 다리로 버티고. 이제 한번. 너무 고각이다. 왼쪽에 있을 것 같아, 이쪽에. 여긴 너무 고각이야. 와, 마구산의 숨은 매력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 엄청 길어요. 타다 지겨워서 못할 것 같은 느낌. 물 마셔야 돼요, 내려. 어, 재밌다. 잘못 들었긴 했지만 재밌습니다. 어, 길 있다, 진짜. 역시 선호형 잘 보네. 아, 나왔다. 와, 머리에 철 좀 막. 어, 재밌었다. 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랑 같이 와도 되겠는데? 재밌다. 이리로 그냥 통 주파하면 될 것 같아. 어, 다 주차장 왔더니 앵꼬됐습니다. 소감 한마디 얘기해 주시죠. 잘 탔습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헬멧 1만 년 만에 바꿨습니다. 이게 밉스고요. 거두용입니다. 라고 다른 분 한번 써봤다가 하는데 돈 10만 원면에 이거 살 수 있는데 저를 위한 투자는 왜 이렇게 아까운지 지금까지 못 사다가 바꿔봤네요. 이 고수의 자전거 용품 다용도 세정 티슈 노브랜드 2,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 닦고 알리에서 파는데 에어건 이거 강추입니다. 한 4만 원 정도 한대요.